皆さん、こんにちは。안녕하세요여러분새해가시작된지벌써한달이지났습니다곧있으면입춘이다가오는데요일본에도입춘과관련된행사가있습니다셋츠분이라는것인데요오늘은셋츠분에관해알아보겠습니다여러분24절기에대해들어본적이있나요24절기는태양의위치에따른계절적구분을하기위해만든것으로1년을24개로나누어정한날들입니다입춘우수경칩이런말들들어본적이있죠이렇게불리는것이24절기입니다이가운데입춘은24절기의첫번째로봄의시작을나타냅니다우리나라에서는입춘날입춘대길건양다경이라는입춘방을써서대문이나대들보등에붙였습니다봄이시작되니크게길하고경사스러운일이많이생기기를기원한다는의미입니다한옥에서자주볼수있고가정에따라서는아파트나주택의현관문에붙이기도합니다그리고입춘절식이라고하여보리밥이나햇나물등을먹습니다그런데일본에서는입춘이아닌입춘전날에하는행사가있습니다입춘전날을셋츠분이라고하는데요원래셋츠분은계절의시작인입춘입하입추입동의전날을가리키는날이었지만에도시대이후로는봄의시작인입춘전날만셋츠분이라고부르게되었습니다그이유는음력설날에가까워계절이바뀌는의미가강하기때문이라고합니다매년조금씩날짜는다르지만2월3일전후에해당합니다일본에서는옛날에계절이바뀌는날에는병을일으키는나쁜기운이생겨사람들이아프거나농작물에흉년이든다고믿어왔다고해요그후나쁜기운을상징적으로나타내는것을대표하여온이한국어로는도깨비라고하고이온이를쫓아내기위한행사를하게되었다고해요자그럼지금부터셋츠분에하는행사크게세가지가있는데요한번알아볼까요첫번째디이라기이와시를장식하는것입니다도깨비가도망가는그림보이시죠호랑가시나무에구운정어리머리를꽂아현관이나대문에장식을합니다그림을보면호랑가시나무잎이뾰족하죠이뾰족한잎과나무의가시가도깨비의눈을찌른다는의미가있습니다그리고구운정어리머리는냄새가심하여도깨비가접근하지않는다고해요그래서나쁜기운이집안으로들어오지못하는효과가있다고믿는것입니다두번째셋츠분에먹으면좋은기운이들어온다는애호마끼라는음식을먹습니다애호마끼는김에밥을올리고복을부른다는일곱가지재료를넣어마른음식입니다한국의김밥과비슷한모양을하고있는데요한국의김밥보다는조금두껍습니다애호마끼를먹을때에는지켜야할세가지규칙이있는데요첫번째올해의길한방향을바라보며먹습니다일본에는여러신이있다고하죠그중도시토크진이라는신이있는데요그해의행운을주관하는신을말합니다이신이있는방향이매년바뀌는데요그방향을가리키는말이애호입니다그래서매년달라지는행운의방향인애호를향해먹는것입니다두번째통째로끝까지먹는것입니다평소에는먹기좋게잘라먹지만애호마끼를먹을때에는자르지않습니다행운과인연을감싼다는의미를가지고있기때문에잘라먹으면좋은인연이끊어진다는말이있습니다세번째애호마끼를먹는동안아무말도하지않는것입니다애호마끼를먹는동안말을하면입을통해복이달아난다고합니다그래서자신의소망을마음속으로기원하며아무말도하지않고끝까지먹는다고합니다선생님은이세가지규칙을지키며먹는것이굉장히힘들었던기억이있는데요여러분은잘할수있겠죠세번째마메마끼입니다선생님은유학을할때친구집에초대를받아
제습은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맘에 맞기가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맘에 맞기는 오니를 향해 오니와 소또, 후쿠와 우찌 라고 외치며 볶은 대두를 뿌리는 것인데요. 좋은 기운은 집 안으로 들어오고 나쁜 기운을 밖으로 내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볶은 대두를 뿌리는 것일까요? 예전부터 나쁜 기운을 퇴치할 때에는 콩을 사용한 것에서 유래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볶은 대두를 사용하는 이유는 불을 사용해 볶지 않고 생콩을 던져 나쁜 기운이 싹이 붙어 자라나 버리면 큰일이기 때문에 싹을 없애버리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대두를 사용하는 이유는 많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나쁜 기운을 쫓는 파워가 가득 차 있다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오니를 향해 콩을 뿌리는데요. 이 도깨비인 오니는 가상의 존재죠. 그래서 보통 집에서는 주로 아버지가 오니 가면을 쓰고 도깨비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도 친구 아버지를 향해 열심히 콩을 뿌린 기억이 나네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오니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콩을 뿌리면 오니는 서둘러 현관이나 방 입구로 도망을 간답니다. 콩을 뿌린 후에는 자신의 나이만큼 콩을 먹으며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제츠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통해 일본을 좀 더 알게 되었을까요? 그럼 다음에도 선생님과 함께 일본에 관해 더 많이 공부하기로 해요. 미나상, 맞다네!